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방TV입니다. 토방.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들어볼게요. 인생은 고통의 싸움이다. 선과 악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생각의 창고이다. 탐욕은 고통을 초래한다. 자신을 이긴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다. 지금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은 변화의 연속이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참된 행복의 원천이다. 자아는 고통의 원인이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힘의 근원이다.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용서는 자유로움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현재에 집중하지 않으면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나를 알면 모든 비밀이 풀린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제력을 유지하라. 겸손은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존경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은 풍요로움의 삶이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라. 고요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자연의 흐름에 따라 행동하라. 이해하기 전에 비난하지 말라. 모든 존재는 변화한다. 용기를 가져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라. 존경은 상호적인 과정이다. 내면의 명상은 외부의 소란을 침묵시킨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라.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응답하는 방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지혜는 경험에서 나온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변화의 첫걸음이다. 용서는 자유의 문을 열어준다. 자신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할 것이다. 조용한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라. 무엇이든 충분한 것은 충분하다. 지금 살아라. 어제와 내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사랑은 조건 없는 것이 가장 순수하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여행이다.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라. 인생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간단한 것은 가치가 있다. 자연의 흐름에 맞춰 생활하라. 지혜는 끊임없는 탐구에서 나온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자신을 이해하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마음의 평화는 모든 것의 기초이다. 불만과 비난은 내면의 평화를 막는 장애물이다. 모든 존재는 동등하게 가치 있다. 소소한 즐거움은 큰 행복을 만든다. 자신을 과도하게 비교하지 말라. 겸손은 창조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수단이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라. 지나간 일에 고민하지 말라. 모든 삶은 유연성을 요구한다.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위해 사랑하라. 용기 있는 삶은 자유의 삶이다.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만든다. 지혜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된다. 모든 삶은 의미가 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솔직함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감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길이다.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이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이들도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 인내는 영혼의 힘이다. 세상에는 존경할 만한 모든 존재가 있다. 욕망을 버리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명상은 마음의 소음을 침묵시킨다. 내면의 조용함은 외부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게 한다. 어떤 일이든 마음을 다스리면 통제가 가능하다. 모든 순간은 새로운 시작이다. 자기 자신을 승인하면 변화의 문이 열린다. 타인의 시선에 영향을 받지 말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 다른 이들도 이해할 것이다. 모든 존재는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다. 감사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한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 용기 있는 선택이 더 나은 삶을 만든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상황에 독립적이다.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면 다른 이들도 당신에게 충실할 것이다. 지혜는 경험에서 나온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삶은 유연성을 요구한다. 내면의 명상은 외부의 소란을 침묵시킨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다. 현재에 집중하면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선과 악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이들도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 용기 있는 선택이 더 나은 삶을 만든다. 모든 순간은 새로운 시작이다. 삶은 고통의 바다다. 한 번 더! 한 번 더! 인생은 고통의 싸움이다. 선과 악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생각의 창고이다. 탐욕은 고통을 초래한다. 자신을 이긴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다. 지금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은 변화의 연속이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참된 행복의 원천이다. 자아는 고통의 원인이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힘의 근원이다.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용서는 자유로움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현재에 집중하지 않으면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나를 알면 모든 비밀이 풀린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제력을 유지하라. 겸손은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존경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은 풍요로움의 삶이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라. 고요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자연의 흐름에 따라 행동하라. 이해하기 전에 비난하지 말라. 모든 존재는 변화한다. 용기를 가져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라. 존경은 상호적인 과정이다. 내면의 명상은 외부의 소란을 침묵시킨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라.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응답하는 방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지혜는 경험에서 나온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변화의 첫걸음이다. 용서는 자유의 문을 열어준다. 자신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할 것이다. 조용한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라.
무엇이든 충분한 것은 충분하다. 지금 살아라. 어제와 내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사랑은 조건 없는 것이 가장 순수하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여행이다.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라. 인생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간단한 것은 가치가 있다. 자연의 흐름에 맞춰 생활하라. 지혜는 끊임없는 탐구에서 나온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자신을 이해하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마음의 평화는 모든 것의 기초이다. 불만과 비난은 내면의 평화를 막는 장애물이다. 모든 존재는 동등하게 가치 있다. 소소한 즐거움은 큰 행복을 만든다. 자신을 과도하게 비교하지 말라. 겸손은 창조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수단이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라. 지나간 일에 고민하지 말라. 모든 삶은 유연성을 요구한다.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위해 사랑하라. 용기 있는 삶은 자유의 삶이다.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만든다. 지혜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된다. 모든 삶은 의미가 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솔직함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감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길이다.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이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이들도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 인내는 영혼의 힘이다. 세상에는 존경할 만한 모든 존재가 있다. 욕망을 버리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명상은 마음의 소음을 침묵시킨다. 내면의 조용함은 외부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게 한다. 어떤 일이든 마음을 다스리면 통제가 가능하다. 모든 순간은 새로운 시작이다. 자기 자신을 승인하면 변화의 문이 열린다. 타인의 시선에 영향을 받지 말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 다른 이들도 이해할 것이다. 모든 존재는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다. 감사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한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 용기 있는 선택이 더 나은 삶을 만든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상황에 독립적이다.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면 다른 이들도 당신에게 충실할 것이다. 지혜는 경험에서 나온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삶은 유연성을 요구한다. 내면의 명상은 외부의 소란을 침묵시킨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첫 걸음이다. 현재에 집중하면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선과 악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이들도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 용기 있는 선택이 더 나은 삶을 만든다. 모든 순간은 새로운 시작이다. 삶은 고통의 바다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방TV입니다. 토방토방.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